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안석훈입니다. 2020년 12월 4주차 미국 증시 주간 경제지표 및 실적 발표 일정 안내하겠습니다. 본 시간은 지난주 미국 주식 증시 동향과 이번주 전망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하고요. 섹터별 주간 등락률과 S&P500의 주간 등락률 그리고 주요 종목의 주간 등락률을 확인합니다. 이어서 요일별 경제지표 발표 일정을 확인하고요. 요일별 기업 실적 발표 일정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지난주 동향과 이번주 전망 요약해 보겠습니다. 자, 지난주는 추가 부양책 타결 기대의 상승세를 보였죠. 파월 의장의 발언과 함께 모더나 백신의 FDA 승인이 시장에 지지력을 제공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다우는 0.44% 상승했고 S&P500은 1.25% 상승했으며 나스닥은 3.05% 그리고 중소형 지수인 러셀 2000도 3.05%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부양책 타결 후에 연말 장세 흐름으로 개별 종목 장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부양책은 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졌고요. 표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지표를 통해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영향을 확인할 것으로 보이고요. 모더나 백신이 투약이 개시됨에 따라서 향후 백신 공급 그리고 모더나의 확산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연준이 지난 금요일 은행에 대한 그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자사주 매입을 재개하도록 허용했는데요. 이와 함께 S&P500과 나스닥 100 편출입에 대한 그 기관의 매매 추이가 또한 시장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는 소비 관련 지표와 함께 100여 개 기업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12월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와 11월 개인 소득 그리고 3분기 경제 성장률 수정치 등이 발표되고 신타스, 페이첵스, 카멕스, 팩트셋 등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더불어서 이번 주는 24일과 25일 휴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때문에 25일에는 전일 휴장이고요. 24일은 오전 후 오후 1시에 조기 폐장 예정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요. 자, 그럼 섹터별 주간 등락률 살펴보겠습니다. 11개 섹터 중에 9개 섹터가 주간 기준으로 상승했고요. 2개 섹터는 하락했습니다.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한 섹터는 IT로 3.2% 상승했고요. 다음으로 경기 소비재가 2.32%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에너지는 그동안 원유 가격 상승과 함께 상승세를 보이다가 차익 매물이 출회되면서 4.26%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0.46%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섹터별 주요 ETF 등락률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ETF는 XHB 주택건설업체에 투자하는 ETF가 5.08% 상승하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다음으로 바이오 섹터에 투자하는 IBB가 3.7%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에너지 섹터에 투자하는 OIH가 3% 넘게 하락했고요. 원유 시추업체에 투자하는 XOP는 5%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XHB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스파이더 S&P 홈빌더스 ETF,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36개의 주택건설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ETF이고요. 2006년 1월 31일 스테이트 스트리트가 출시했습니다. 운용자산 규모는 현재 13억 5천만 달러 수준이고요. 보유 중인 36개 종목 중에 상위 5개 종목 현황을 살펴보면 바닥재 업체죠. 모혹 인더스트리 5% 넘게 보유 중이고요. 그 다음에 냉난방 및 공조업체인 캐리어 글로벌이 4.86%, 가정용 내구재 소매유통업체인 윌리엄스 소노머가 4.5%, 바닥재 소매유통업체인 플로어앤데코홀딩스가 4.5%, 그리고 건축관련 용품업체인 트렉스가 4.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S&P500의 주간 등락률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드리는 이미지와 같이 일부분 IT 쪽 부분은 상승세가 컸고요. 반면에 제약과 에너지 부분은 하락세가 컸습니다. 그럼 주요 종목의 주간 등락률 확인하겠습니다. 빅6의 경우는 애플이 3.47% 상승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2.5%, 아마존이 2.74%, 페이스북이 1.4% 상승한 반면에 알파벳은 2.74% 하락했습니다. 알파벳은 38개 주에서 반독점 관련해서 소송을 제기한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이고요. 테슬라는 S&P 500 편입을 앞두고 이번 주에만 13.94%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등락률, S&P 500 중에 등락률 상위 5개씩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상승한 종목 5개 확인해 보면요. 생물제약 업체입니다. 엘렉시온 파마슈티컬즈가 29.57% 상승하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다음으로 네트워크 보안 업체인 포티넷 13.63%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심혈관 의료장비 업체인 에이비오메드가 13.52% 상승했고 전자기기 설계 업체인 케이던스 디자인 시스템즈가 11.39% 그리고 주택건설 업체인 레나가 11.11%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하락한 종목 5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큰 하락률을 기록한 종목은 DC네트워크 위성방송 업체죠. 15.33% 하락했고요. 이어서 종합에너지 업체인 옥시덴탈 페트롤리엄이 11.35% 하락했습니다. 또한 에너지 탐사 및 생산업체인 다이아몬드백 에너지가 8.52%, 에너지 정제 유통 판매업체인 홀리프론티어가 8.41%, 그리고 제약업체인 화이저가 8.37% 하락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어서 요일별 경제지표 발표 일정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21일 월요일에는 큰 주요한 경제지표 발표는 없고요. 시카고 연은 국가활동지수가 오전에 발표됩니다. 그리고 22일 화요일에는 3분기 GDP 확정치와 11월 기존주택 판매 그리고 12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 신뢰지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23일 수요일에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와 함께 11월 개인소비지출과 개인소득 그리고 12월 미시간대 소비자 태도 지수 확정치와 11월 신규 주택 판매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24일 목요일은 크리스마스 이브로 오후 휴장이고요. 25일은 크리스마스로 전일 휴장입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요일별 기업 실적 발표 일정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월요일에는 10여개 기업이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팩트셋 리서치 시스템즈와 넷슬리스, 에너팩 툴그룹 등이 실적을 발표하고요. 장마감 후에 헤이코, 캘리버 그로워스 등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2일 화요일에는 30여개 기업이 실적을 발표하는데 장 시작 전에 신타스, 카맥스, 네오젠 등이 실적을 발표하고요. 장마감 후에는 CBD, MD 등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23일 수요일에도 역시 30여개 기업이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장 시작 전에 페이첵스 등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앞서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 월요일에 주요 지수 편출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테슬라의 S&P 500 편입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고요. 12월 21일 월요일 기준으로 S&P 500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가 편입되고 대신에 옥시덴탈 페트롤리엄이 편출됩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주 옥시덴탈 페트롤리엄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죠. 자, 그리고 나스닥100에 편출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총 12개 기업이 편출입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먼저 편입되는 종목들은 전기 유틸리티 업체인 아메리칸 일렉트릭 파워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칩 설계 업체인 마벨 테크놀로지, 그리고 온라인 데이팅 서비스 업체인 매치그룹, 그리고 신원관리 및 액세스 솔루션 업체인 옥타,
그리고 구독형 홈트레이딩 업체인 펠로톤 인터랙티브, 또한 개발자 업무 지원 소프트웨어 업체인 애틀라시안이 새로 나스닥 100에 편입이 됩니다. 총 6개 종목이 편입이 되고요. 편출되는 종목들은 먼저 희귀질환 치료제 업체입니다. 바이오마린 파마슈티컬, 원격 접속 솔루션 업체인 시트릭스 시스템즈, 온라인 여행 업체인 익스피디아 그룹, 유럽 통신 서비스 업체인 리버티 글로벌, 비디오 게임 업체인 테이크투 인터랙티브 소프트웨어, 마지막으로 뷰티 소매 유통 업체인 얼타 뷰티가 나스닥 100에서 편출됩니다. 따라서 새로 편입되는 종목들과 편출되는 종목들에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2020년 12월 4주차 미국 증시 주간 경제 지표 및 실적 발표 일정 지금까지 정리해 드렸습니다. 미국 주식 투자도 역시 키움증권. 40달러 받고 미국 주식 키움증권에서 시작하세요.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